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이고요. 내일 토익 시험이 있습니다. 혹시 내일 토익 시험 보시는 분들, 제 데뷔 특강이 언제 올라올까 혹시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네, 기다리셨다면 제가 올려드리는 게참 다행이고, 혹시 지나서라도 보신다면 문법이나 어휘 같은 정리에 도움이 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 문제를 좀 참고 삼아 선별해 봤고요. 시험을 계속 세 달, 네 달, 아니면 횟수로 한 달에 이제 두번 있으니까 계속 연거푸 보시고 계신 분들은 문제가 약간 익숙하다, 뭐 어디서 좀본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난이도를 좀 모아서 여러분께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최근 것뿐만 아니라 또 기존에 좀 출제됐던 것들 중에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문법 정리, 또 어휘 몰랐던 거, 혹시 알았던 건데 좀 다른 뜻으로 사용했던 어휘들이 있다면 한꺼번에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내일 시험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녹화를 좀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도 오늘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갔습니다. 네, 시험을 보러 우리 근호 학생, 좀 시험 결과, 좋은 결과 있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101번부터 바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명사 문제는 반드시 하나 정도는 나오는데, 소유격은 한달 걸로 한 번? 예전에는 매달 나왔는데, 소유격은 명사가 뒤수반이 돼야 됩니다. 소유격 자체가 효용사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명사가 있고 정답이, 소유격이 정답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이런 식으로라는 거는 it, itself, its one, 뭐 I, my, me, myself, 여러분 학교 때 외웠던 거 있죠. you, your, yours, yourself, 이렇게. 자, 이런 거 격문제라고 하시면 돼요. 격, 대명사는 격문제와 성수일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격문제는 빈칸이 있고 앞에 뒤에 단어를 이렇게 보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앞에 단어 하나, 뒤에 단어 하나, 이게 단서가 되겠고요. 성수는 빈칸이 이렇게 있으면 단서가 앞에 좀 멀리 있어요. 거리감이 좀 있게 단서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앞뒤 단어가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동사가 이렇게 있고 여기 주격을 넣으라는 거예요. 성수일치는 he, her, she, 이게 성, 남성, 여성, they, her, we, her, he까지 하면 단복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considers s가 붙었기 때문에 동사가 있고요. 자, 동사 앞에 주격 자리가 해당이 되는 a가 정답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it는 얘가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it는 소유격 대명사가 없습니다. 그것의 것 이런 말이 없고 it가 소유격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제 소유격 대명사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제가 항상 소유격 대명사를 이제 놓치지 않는데, 이중 소유격이나 a friend of mine처럼, a client of ours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어 짤인데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 대명사가 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개가 끝냈다. finished writing his report. 이렇게 언급이 구체적으로 명사가 된 상태에서 끝내고 나서 뭐 접속사 같은 거 있겠죠, 그죠? He helped, 도와줬다. Her, 여자. finish, 끝내도록. 그다음 빈칸 이렇게 있으면 학생들이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타동사 뒤에 목적격이네, her. 이러고 답을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끝낸다 그래도 나너 끝낼 거야, 나너 끝낼 거야, 한국말은 뭐 그렇게 거부감은 들진 않는데, I will finish you, 뭐 let me finish 이러진 않죠. finish의 대상은 사물이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ers가 답이 됐던 문제가 있었어요. 주어나 목적격으로 소유격 대명사가 답이 될 때는 앞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명사가 되는 경우에서 답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자, it가 답인데 이게 여전히 조금 왜 답일까? 좀 궁금하시죠? 자, that가 빠진 겁니다. It considers 하고 to be most tolerable. 자, 여러분, tolerable은 뭐 자선의 관대함 이런 뜻으로서 여러 곳에 기부를 한 그런 회사들이 이제 관대하게 여겨지겠죠. 그렇게 여겨지는 회사의 리스트를 앞에 있는 review board가 발표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board가 단순히깐 it 주격 정답됐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가 생략됐고요. considered이라는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이 왔습니다.
자, 102번으로 넘어가죠. 전치사 어휘 문제. 자, 전치사 반드시 내일 두세 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한 두 개 나올 것 같아요. 자, 전치사는 앞에 동사와 우리가 찾아야 될 전치사와 뒤에 있는 명사, 이렇게 세 가지의 관계를 갖고 전치사를 풀어내셔야 돼요. 자, 빈칸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a plow. 자, 이게 동사입니다. 박수갈채를 보내다, 성원하다. 좋은 뜻이죠. It's leadership. 자, 박수갈채를 보내는 꺼리예요. 꺼리. 뭐 칭찬거리, 뭐 얘기거리, 우리가 꺼리 그리듯이. 자, 그래서 is leadership 때문에 메이어가 이 클리닉에 성원을 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유나 건수. 그래서 at. 자,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초점을 좀 맞추는 그런 뜻으로서 at 장소 가능하고요. 뭐 aim at 같은 거는 어디에 겨냥하다 이런 뜻으로 어떤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동사의 의미하고 좀 붙고요. at가 또 때를 나타낼 때는 시각이 잘 붙죠. 그쵸? 시작이 아니라 시각. 이런 것들. 근데 for은 이제 위하여하고 대하여 있고, 그쵸? 또 of는 의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to는 어디로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apply something for. Applaud somebody for something. 그 답은 B가 답이 돼요. 근데 이제 of가 우리가 약간 끌릴 수도 있는데, 이제 of는 대체적으로 이런 거 inform somebody of something, 아니면 notify somebody of something, 누구한테 무엇을 알리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겠고요. 전치사 on도 약간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가 congratulate예요. Congratulate somebody. 누구를 축하하는데 뭐에 대하여 축하하다, 아니면 on.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Compensate도 for 써요. 뭐에 대해서 보상을 하다. 이런 뜻으로. 자, 그 다음. 103번. 제가 목을 요즘 좀 많이 써서 좀 목소리가 갈라지는데, 들만 하시죠. 그래도.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문장을 보자마자 쉼표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항상 보라 그랬어요. 자, 쉼표가 있고요.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쉼표 보고 동사 있다 없다 보고 이러면 대충 문장이 구조가 좀 잡혀지는데, visitors prefer to sit at their own pace. 자, 그러면 앞에가 부사절이 돼 있죠. 자, 뒤에가 주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 부사절 접속사 찾기예요. 자, except은 얘는 전치사죠. 문장을 수반할 수가 없어요. 주어 동사 이렇게. 자, since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뭐 한 이래로. 그럴 땐 뒤에 과거 동사가 오고요. 뭐뭐 하기 때문에. 이를 나타내는 because의 동격이 있고, how가 문장을 이끈다면은, 의문사가 문장을 이끌 때는 이제 명사절을, 보셔야 되는데, that도 만차가지입니다. 뒤에는. 이 that나 how가 명사절을 이끄는 동사가 이렇게 와야 돼요. 즉 구조가 쉼표가 있고 뒤에 문장이 올 수가 없고, 명사가 동사를 붙인다. 이거 이해하셨으면 명사절도 동사를 붙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쉼표가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오답 처리가 되게 돼 있어요. 해석까지 안 가도 되는 그런 문제죠. 자, 여기서는 since가 prefer의 과거가 아닌 현재 동사이기 때문에, 뭐뭐하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자, B가 정답이에요. 104번. 자, 이 104번 문제는 약간 어려웠고요. 자, 5초 좀 드릴까요?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We do not have enough fabric samples, so please promptly return once you borrow it. 자, 이렇게 once는 앞에 언급이 명사가 된 상태에서 사용이 돼야지 이 once가 뭔지가 나와요. 즉, fabric sample을 once로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명사가 이렇게 사용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 형용사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보기를 보시면 형용사가 몇 개 있냐면 좀 많긴 해요. 여러분들이 아, 많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후즈, 디, 소유격은 형용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뒤로 틀리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일단 약간 쉬운 예로 part 2의 예를 좀 들을까요?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그러면은 오늘이 무슨 요일이니? 그러는 거예요. 그죠?
Which color do you prefer? 너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니? What color? 일까요? 똑같이. What color do you like? What color do you like? 어떤 색을 좋아해? 그러면 제 머릿속에 특정의 몇 개 컬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특정의 전체 컬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있으면 아이한테 물을 때 What color do you like? 너 어떤 색깔 좋아하니? 제가 처음 본 아이예요. 그러면 불특정의 색깔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Which color do you prefer? 너 어떤 색을 더 선호하니라는 이 비교급, 라틴어에서 온 비교급의 동사는 일단 이 아이하고 저하고 보는 색깔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즉 특정의 의미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얘는 불특정의 뜻을 갖고 있고 이거는 특정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의미의 접근을 좀 해드렸고요. 어법의 접근은요. What did you do today? What did you do today? 너 오늘 뭐 했니? 이러면 이 what는 의문 대명사예요. 근데 위에서 사용이 된 which나 what는 얘는 의문 형용사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형용사가 제가 좀 많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what 의문 형용사 있고요. whose 소유격이니까 형용사고요. whomever 목적격이니까 일단 빠지고 whichever이 얘가 좀 어려운데 whatever가 whichever이 복합 관계 형용사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름조차 이해하기 힘들고 듣기도 좀 힘드시죠. 그렇죠? 복합관계 형용사는 뒤에 이렇게 명사가 수반이 되고 정말 형용사처럼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미의 차이에 있어서 여기서는 whichever 할래 whatever 할래 이런 싸움이 아니니까 대체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때요. 즉 whatever이나 whichever이 답이 될 때는 이렇게 두 개의 경합을 만들진 않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whichever wants you borrowed 당신이 빌려간 것의 특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Fabric sample이 몇 개 특정이 있겠죠. 그래서 we do not have enough. 우리가 그렇게 많은 fabric sample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빌려간 sample이 두 개든 세 개든 그 특정 거에서 그 빌려간 거를 promptly 신속히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whichever 즉 복합관계 형용사가 답이 된 케이스입니다.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오답을 지우는 게 좀 더 확실할 텐데. What once? 자, 앞에 언급된 거에 불특정에 대한 것 좀 힘들고 whomever 이건 사람을 나타내야 되는데 borrow를 하기는 좀 그렇죠. 사람을 borrow 빌려가는 건 뭐 사람 빌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whose 이것이 이제 많이들 좀 오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105번 갈게요. 자, 이 문제가 만약에 이제 7월달 첫 번째 시험이 출제가 됐다면 8월달 두 번째 시험, 즉 2회차를 건너뛰고 같은 문제를 연거푸 냈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다 그래서 안 나오거나 최근에 안 냈기 때문에 나오거나 최근에 안 냈기 때문에 나오는 건 좀 있는데 최근에 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이제는 좀 모르겠어요. 그들이 우리의 어떤 경향을 좀 잘 파악하는지 아니면은 거의 똑같은 문제를 연구퍼 냈다라는 것이 약간의 실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기 구성이 같다면 이거는 실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기 구성을 뭐 어법으로 했다가 어휘를 했다가 어휘를 낸 걸 어법으로 했다 이러지는 이러지 않고 똑같은 보기 구성으로 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 보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세네 번을 연거푸 보신 분들은 같은 문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었던 게 바로 이 문제라고 기억하는데요. 일단은 동사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짜리이기 때문에 찾아야 될 게 makes a supervisor's job easier. 자, 이 make가 여기서 오형식으로 사용이 됐어요. supervisor의 일을 easier 더욱 편리하게 용이하게 만든다 라는 건데 태스크의 뭐예요? 그러면 작업 업무의 뭘까요? 이제 워크는 우리가 일일 때는 작품일 때는 가산이지만 일일 때는 불가산인데 이 태스크가 또 가산이라는 게 좀 특징이 됩니다. 자, 일의 뭐 프로모션 프로모션은 홍보 커미션 자 우리가 커미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임무 아니면 커미션을 받다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 provision은 조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면 준비라는 뜻도 있고요. 자, delegation.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파견단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인데, 파견단일 경우에는 위원단, 파견단이 이제 덜을 좀 붙여요. 왜냐하면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도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The delegation of 뭐랄까요, doctors,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뭐의 파견단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위임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네, 위임. 그러면 업무의 위임이 상사의 일을 더욱더 용이하게 하고 팀 멤버들이 새로운 스킬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답이 D가 됐던 문제입니다. 일단 기존에 알고 있는 뜻에서 약간 이제 의외의 뜻이라는 게 더가 없기 때문에, 그쵸? 위임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있고, 파견단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의 이제 답이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거. 역시 네개 중에 한두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우고 가시는 게 답의 폭을 좀 좁히면서 소거법을 푸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항상 네, 106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마지막 문제로 출제가 됐던 어휘 문제였는데, 제가 문제를 조금 어렵게 바꿨어요. 네, B냐 C냐. 자, 이 싸움은 우리가 보통 암기를 할때 A to B, A to B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의미의 차이를 좀못 잡는데요. 결과가 오고 원인이 옵니다. 자, contribute는 반대예요. 원인이 오고 뒤에 결과가 와요. 얘가 이제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 등장의 수도 똑같아요. B, attribute를, 그다음에 to, 원인이 오고, 자, 이것도 등장의 수도 똑같죠. 원인이 오고, B, contribute를, 그다음에 to, 결과. 자, 이래서 이 문제는 전치사 to만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contribute냐, attribute냐 이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명사와 뒤에 있는 이 명사의 결과, 원인 관계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the increasing tourism, 관광이 막 늘어나요. 관광 산업의 증가. 자, 이 관광 산업의 증가는 결과고요. various attraction, 뭐 tourist attraction, 명소죠. 다양한 명소가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contribute. 자, C가 답이 됩니다. 만약에 attribute를 contribute에 답을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The various attractions can be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tourism. 이렇게 이제 바꾸면 B의 정답을 만들 수 있겠죠. 그쵸? 자, 7번 계속할게요. 자, 7번 문제는 어휘 문제인데, 역시 이거는 이제 어법으로도 좀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형용사를 다 나열을 했거든요. ABC가. 근데 웨이트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사를 찾으라고 한다는 건 명사를 전치 앞에서 수식하는 거겠어요? 후치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를 찾으라는 얘기겠어요. 영어가 대체적으로 거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형용사를 주고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게 앞에 오게 돼 있어요. 그쵸? 긴거 같은 경우 이제 명사 뒤로 붙는데 형용사 절이나 형용사 구 같은 거 전치사 구나. 근데 짧은데도 불구하고 뒤에 형용사를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Available 이거 하나 하고요. Possible 이거 두 개예요. 그러면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 기억에 남기 위해서 Do you have tickets available? 그러죠. 아저씨 티켓 있어요? 그러지, 아저씨 사용 가능한 티켓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해석 안 하듯이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 그것이 용도에 맞게끔 어떻게 이용 가능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runners at the lowest rate available. 답이 C가 되는 후치 수식 형용사. 그래서 답이 눈에 딱 띄는 게 위치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속 갈게요. 108번. 전치사 어휘 문제입니다. 좀 독특한 전치사일 경우에는 제가 문제를 좀 뽑고요. 일반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흔한 전치사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잘 푸니까 제가 선별을 좀안 하기 때문에 내일 문제가 다 이렇게 어렵게 나올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750점대가 이미 있다면 800점 정도나
그런 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보시고 좀 도움을 받기 위한 거지. 막 현재 점수가 뭐200뭐몇 점?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뭐 우리가 신발 사이즈라는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찍어도 한300 거의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300 갖고 있는 학생은 400이나 500의 목표 점수를 갖고 있고, 500 점수는 한 600이나 700의 목표 점수를 향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이제 제 강의를 보시면은 되게 어려워하세요. 네. 어떤 문법의 설명이나 기존의 어휘가 바탕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 속도를 좀 따라오지, 점수가 낮은 분들은 일단 어휘 공부가 좀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휘 공부를 먼저 좀 하시고, 이제 문법이 한 20강 정도 해당되는 걸좀 정리를 하시면서 좀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앞에 heading 때문에 풀리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G feed supply.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읽어도 돼요. supply 대문자 표시죠. 고유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has shown strong growth heading the end of fiscal year. 자, fiscal year는 그냥 회계 연도예요. 그 해당되는 회계 연도. 뭐 지금은 2018년. 그래서 heading toward나 heading into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B가 답이 됩니다. 다른 거될게 없고, toward 있으면 걔도 다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109번. 자, 여기서는 얘 때문에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난이도가 좀 느껴질 텐데, 이게 상승이라는 뜻이에요. upturn. 상승. 자, 그러면 앞에 또 P가 expecting, 예상합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승을요? in holiday card orders. 뭐, holiday에 쓰는 그런 card order 주문에 대한 어떠한 상승. 자, A, B, C, D 쭉 훑으세요. considerable. 자, 이거는 상당한이라는 뜻이죠. 상당한. 자, 여러분, considerate하고 좀 비교를 해줘야 될 텐데, 얘가 사려 깊은이에요. 이 사려 깊은은 비동사랑 같이 사용이 되면 무엇에 대해서 사려 깊다 그럴 때는 또 전치사 of를 붙입니다. 자, wide는요, 어떻게 사용이 되죠? 얘는 wide range of 형용사로 뒤 명사 수식하는 거예요. wide 또는 variety of. 그래서 a wide of, a wide range 뭐 이런 거 broad하고 같은 뜻이에요. broad. 오케이. 자, 그다음에 central. 자, central은 중앙의라는 뜻이 되겠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dominant. 자, 이거는 지배적인, 뭐 유력한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상당한 상승을 기대한다. 그 답이 A가 정답이 됩니다. wide upturn이라고 했던 학생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어 명사 어부가 뒤에 있는 명사 이렇게 붙이면 얘는 형용사로 간주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n array of product. 정렬이라는 array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 그래야지 이게 an array가 뭐 주어나 목적어가 아니고요. a number of 이것도 복수명사를 붙이는데 많은이라는 뜻이죠. many의 동격. 그다음에 또뭐 있죠? 뭐 a majority 이것도 대다수의 a majority people 뭐 이런 거. 또 percentage of 이런 것도 출제가 됐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어가 있기 때문에 더가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다라고 간주하셔야 됩니다. 110번.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고요. 일단은 have plus PP 현재 완료의 동사를 넣으라고 하는데 at가 뒤에 있다는 거는 여기 들어갈 게 자동사라는 얘기겠어요? 타동사라는 얘기일까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를 넣으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지금 보기 보면 organizing 기획하다 뭘, instruct는 누구에게 무엇을 지시하다, 자, simplify는 무엇을 단순화하다, excel이라는 게좀 생소했어요. 기존에 내지 않았던 그런 동사를 자동사로서 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골라봤는데, 이게 뛰어나다라는 뜻이 돼요. 그냥 뛰어나, 걔는 굉장히 뛰어나. 근데 특히 목적어를 좀 붙이지 않아도 문장이 끝날 만합니다. 근데 어디에 있어서 뛰어나, 뭐 그래서 in이나 at 같은 걸좀 붙이는 그런 자동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게 답이 A가 정답이 됐고요. P라는 사람이 defining complex concept,
정의하다죠. 복잡한 컨셉, in simple term, 간단한 용어로 컨셉을 정의하는 거에 뛰어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뭐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대상이 없다라는 거, 기획했다, 뭐 지시하는 대상 사람 없고요. simplify가 약간 끌릴만 하죠. 왜냐면 심플이 돼 있어서. 이런 게 약간 어휘적으로 좀 끌리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가 얘 대상을 삼고 뭐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거 있어서 이제 어휘에 연결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쑥 훑어버리고 심플이니까 심플파이겠다 이렇게 좀 대충 읽는 학생들이 걸리는 그런 오답의 유형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111번 가죠. 자, 이 문제는 lightweight. 자, 이 lightweight가 가벼운이라는 뜻이 되죠. 그죠? 뭐 경량의 가벼운, 그 다음에 casing, 이게 상자, 뭐 덮개 케이스라는 뜻인데 lenses have a long telephoto reach yet have a lightweight casing 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정답 exceptionally. 자, 이게 상당히 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꽤 상당히, 뭐 예외적으로, 특별히, 희한하게, 드물게. 그래서 이 lightweight가 가볍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부사가 됩니다. 여기 exceptional이 없는 게 다행이에요. 그죠? exceptional 그러면은 굉장히 또 오답 확률이 높았을 텐데 뛰어난 뭐 케이스? 근데 뛰어난 케이스? 보기 드문 케이스? 비범한 케이스? 뭐 이런 것도 이상하진 않는데 뛰어나고 가벼운 케이스? 그래서 이제 좀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기를 이렇게 깔은 것 같네요. 그래서 부사가 정확하게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12번 전치사 문제가 아니고요. 자, 살짝 전치사라고 말씀드리는 between 때문에 그런데 between A and B로 사용이 되고 뒤에가 to try to improve 가 있어서 to 정사가 이제 뒤에 붙었는데 이 to 정사는 해석이 부사적이에요. 이제 부사적은 항상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슬래시로 표시를 하는데요. A team of agricultural experts will be brought. 자, 그러면 expert가 불려질 것입니다. 라고 끝날 수도 있죠. 그죠? 자, because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동사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either도 안 되죠. or이 없고요. 자, together이 답이 됐고 제가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보통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together는 문미에만 사용이 된다 이랬었어요. 근데 문미가 아니라 문중이죠. 중간에 사용이 되면서 제 예상을 좀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좀 골랐는데 together, all together. 자, 이런 것들은 문장이 끝날 때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얘는 부사적이니까 얘를 띄어내도 어때요? 괜찮잖아요. 문장 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to 정서 이렇게 붙음으로 해서 문장 끝처럼 안 보이니까, 이게 together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좀 지웠을까 봐서, 그쵸. 제, 어떤 수업을 좀 기억하신 분들, 그래서,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이니까 문장 끝으로 사용이 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Expert will together be brought. 뭐 will be together brought.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세계들은. 동사가 있으면 동사 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답이 됐고 의미적으로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13번으로 가죠. 자, 이 문제는 심플 있다 없다 줄 틀면 없고요. 그쵸? 자, 동사가 몇 개 있나 보세요. decided to reserve 하나 있고 또 뒤를 봤더니 was noisy. 자, 이렇게 동사가 두 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빈칸이 앞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다면 심표가 이렇게 들어가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주절이 오다 보니까 빈칸이 뒤로 가고 쉼표가 빠지면서 이렇게 됐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쵸? 근데 보기가 뭐 관계대명사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부사절 접속사의 정답을 처리하셔야 돼요. 딱 두 개입니다. unless하고 in case. such as는 전치사고 rather than은 문장 문장을 주로 붙이진 않아요. 뭐뭐 하느니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그러기 때문에 동사 원형끼리 붙이던가 아니면 ing끼리 붙이던가 비교에 대한 대상을 좀 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자, 일단 in case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있어요.
인케이스 데트에서 데트를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거랑 착각하는 게 뭐냐면 in case of랑 또 착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in the event of랑 똑같아요. 또 event는 더를 또 써야 됩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비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in case하고 여러분들이 when을 좀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when은 그냥 단순한 때고요. in case나 라는 뜻은 뭐뭐 하는 경우에 대비라는 그런 대비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In case 할래? When 할래? 이러면 진짜 어려운 거죠. The restaurant was noisy. 식당이 시끄러웠다. 자, decided reserve private room. 이래서 결정을 한 게 개인 방을 예약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랬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랬을 때에 이랬다 라는 동시동작이 아니라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방의 예약을 이런 걸 골랐다. 그러므로 in case가 답이 됩니다. 맞죠? 자, when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in case를 내용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114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수표가 여기 찍혀졌다라는 것은 이분도, 자, although에 양보 접속사가 있기 때문이고요. 주어를 찾으라는 겁니다. all 있으니까 복수가 답이 되는데 everybody 이런 거는 의미는 복수지만 단수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제껴지고요. 오답으로 several 앞에 언급이 여러 개가 돼야 돼요. 두 개는 안 돼요. 두 개는 딱 두 개, to는 아니면 복수고 some도 좀 두 개 이상이 되는데 여기서 언급이 된 게 딱 두 개거든요. see pictures and images make very different films. 자, 그래서 답이 both 두 개가 successful movie studio다 라는 D가 답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진짜 어려워요. two 그러면 two of them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앞에 세 개가 언급됐어요. A, B, and C 이러고 나서 이제 빈칸이 이렇게 있고 of them이 이렇게 있다면 이런 게 이제 어려워요. 여기에 to가 들어갈까 both가 들어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both of them 이러면 안 돼요. both는 이 them 자체가 두 개를 바탕으로 받쳐 놓고 두 개의 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two of them은 일단 세 개 이상의 바탕을 놓고 그 둘 중에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가 만약에 언급이 된다면 이럴 때는 2의 정답을 하셔야 되겠고요. A하고 B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지금 2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D가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15번. 자, 어휘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법보다는 어휘의 문제 출제 빈도를 점점 높이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약간 좀 새로운 어휘가 보여서 제가 좀 골라봤고요. 앞에 있는 K라는 남자가 negotiating of, 자, 이 뒤에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거랑 좀 엮어야 될 것 같아요. negotiating 대상이 turn grip drive. 자, 근데 이제 이 negotiate 대상보다도 새로운 계약서의 뭐인지에 새로운 계약서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유의 대상을 좀 여기에 넣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콥이라는 게 좀 생소했죠. 그죠? 얘가 범위라는 뜻이 있어요. 범위, 영역, 지역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계약의 어떤 범위에 해당되는 거를 앞에 있는 사람이 니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와 함께하는 계약서. 그래서 답이 A가 답이 돼요. 우리가 grip은 이게 잡는 거죠. 꼭 잡는 팍. 명사로 drive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는 당연히 아시겠고 명사가 무슨 뭐 방향 이게 있나요? drive가 명사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뭐 쫓기, 몰이 이런 거. 자, 그다음 116번. 자, 뒤에가 2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가 전치사일까요? 투정사 둘까요? 네, 밖에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몇 시죠? 6시네요. 6시. 6시 반이네요. 여기는 지금 5시. 네, 그래서 1시간이 좀 앞당겨지는데 제가 오늘 면접이 있네요. 네네.
그냥 시간을 잠깐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116번 갈게요. 전치사 to를 붙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훑으면 reasonable, reasonable은 뭐 price 같은 경우 일리가 있는 분별이 있는 reasonable price, appropriate 적당한, equivalent to 무엇과 동등한, significant 상당한 그 답이 be equivalent to를 붙이는 형용사가 지금 C밖에 없습니다. 자, 107번. 자, 이 문제는 라이트로 엄청나게도 틀린 걸로 기억해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명사가 이렇게 올 경우에는 얘가 관용적 표현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뚜루가 명사를 붙이는 게 일반적인 그런 사용 용리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렇게 사용이 될 때, 수단과 방법일 때, through an agency, 나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뭐 취직했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죠. 근데 관용적 표현이라는 거는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그냥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묻지마 암기, 응? 그냥 외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by bus 교통수단과 by car credit card, by cash in cash도 가능하고 이런 지불수단. 그다음에 per hour도 관용적 표현이에요. 언을 쓰면 안 돼요. 관사 없이 써야 되는 무관사 명사입니다. Within reason 이런 것도 온당한 범위 내에서라는 뜻으로 어를 쓰면 안 되거든요. 뚫은 명사를 쓸 경우에 그 명사를 통하여지 이거는 바이하고 로드가 카고 로드라는 거는 이제 짐의 양이죠. 그렇죠? 실는 짐의 양. 그거를 이제 가볍게 줄이면서라고 해서 일반적 표현. 즉 수단과 방법의 일반적 표현은 명사가 뚜르고 바이가 동명사 ing를 붙이는 경우가 일반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는 답이 D가 되고요. 형용사는 관용적 표현이 아니므로 형용사를 정답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118번. 자, 이 문제는 앞에 빈칸이 이렇게 있는데 뒤에 쉼표가 보이지도 않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완벽한 문장 앞에 뭘 누려요? 자, 부사입니다. 부사. 지금 outside는 outside of every 부사 아니고 while은 접속사니까 안 되죠. perhaps. 자, 이게 부사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apparently. 명확하게도, 명확하게 뭐 이런 거. 뭐또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보통 이제 8, 6에서는 쉼표를 좀 붙이면서 들어왔는데 5에서 앞에 부사가 사용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119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maintaining their state license 이러는데, maintaining이 지금 동명사죠. 그죠?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ABCD 다 전치사로 깔려 있습니다. In addition to, 뭐뭐 이외에, 추가적인 얘기할 때,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어떤 정보가 나올 거에 대한 걸 써요. 뭐그 사람에 따르자면,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 inside of 전치사 쓰고, within 이내에. walking distance 예상을 한다면, 이게 도보거리 이내에. 그다음에 이제 기간을 나타낼 때는 working within a week 일주일 이내에. 뭐 장소를 나타낼 때 within a company 회사 내에서 사람을 뽑는다. 뭐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자, 이거는 앞에 있는 company drivers are expected to complete regular training을 끝내야 되고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된다죠, 그렇죠? Maintain their state license. 주를 나타내요. 우리는 한국에서 그냥 면허를 따면 똑같은 면허증이 나오고 그 주소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대한 주소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지역에 꼭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는 지역과 또 라이센스 주소는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미국은 그 스테이트에서 따야 돼요. 그 스테이트에서 나오는 면허증을 꼭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in addition to, 자, A가 정답이 됨을,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 이외에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complete도 해야 되고 그 해당되는 주의 라이센스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하고 같은 뜻이 뭐가 있냐면 apart from 있고요, aside from이 하나 더 있어요. 무엇과 떨어져라는 뜻도 있지만 뭐 이외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여러분들이 86랑 좀 비교를 한다면 in addition은 쉼표를 찍는 접속 부사예요. 이런 경우가 a result of가 전치사고 as a result
as a result of가 전치사고요. as a result가 접속 부사죠. 그렇죠? 네. 자, 열 문제 남았습니다. 좀 지루하세요? 네. 제가 자꾸 삼천포로 안 빠지려고 이야기를 좀 참고 있는데, 그냥 문제 다 풀어드릴게요. 네. 시간이 좀, 없고, 또, 제가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좀 있기 때문에. 자, 120번. 이 얘기를 좀 해야지라고 준비한 게 있긴 한데, 그냥 잠깐 해드릴게요. 결국에 제 흉보는 건데, 제가 동영상을 열어놓고, 보통 이제 자막 처리를 이제 보려고 CC라는 걸 여러분들이 클릭하죠. 그죠? 캡션. 그래서 캡션을 이제 그 펑션을 딱 열면 한국말이 밑으로 이제 나오고요. 영어는 정확하게 영어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CNN 볼 때 보통 이제 캡션을 틀고 저는 좀 보는데, 제 거를 틀어놓고 캡션을 한번 열어봤어요. 자막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랬더니, 너무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약간 발음이 좀,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그렇게 정확하진 않거든요. 약간 지읒하고 시옷 발음이 좀 취약점을 보입니다. 어려서부터, 약간 어리광 좀 핀다고, 이름이 뭐니 그러면 도드드니요 도드드니요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다동타 막 이러고, 그래서 약간 지읒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틀어놓고 봤더니 3초 내에 해결하세요, 뭐 3초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캡션이 상추 안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정답이 정답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실수하는 것도 발견을 하고, 캡션을 틀고 봤더니 이 컴퓨터는 있는 단어를 보여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앞뒤에 문맥이 전혀 연결이 안 되죠. 상추 내에 풀으세요, 이렇게 문제를 상추 내에 풀으세요 이렇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재미있었어요. 자, 결국은 제 흉인데, 네, 여러분 즐거우셨으리라 생각하고 열 문제 마저 풀어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동사가 없습니다. 내일 당연히 동사의 태나 수나 시제일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두세 개는 나옵니다. 태는 수동태, 능동태 반드시 기본적으로 하나 나오니까, 타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로 가시고요.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로 가야 됩니다. have plus pp 이런 것들은 능동으로 보셔야 돼요. 그죠? 이런 게 이제 능동이죠. 그죠? 이게 수동이고, 이건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버려야 될 게 동사가 없어요. 자, all employees가 대상이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urge somebody to 정사. urge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오형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시제를 묻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일단 제껴지죠. 그러면 이 두 개 싸움이죠. had urged, will have urged. 자, 이거는 시제라고까지 볼 수도 없는 게 뒤에 last가 금방 보여지고, will have urged의 미래 완료는 이따가 문제가 바로 연결이 되겠지만, 좀 미래적인 뭔가의 언급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뭐 by나 뭐 이런 거, as of, 언제 날짜로는 as of next year로서는 이런 게, 이 답이 B가 답이 됩니다. 자, 21번. By next year. 자, 이게 바로 해당되는 문제네요. 내년까지면 디렉터가 될 것이다. 5년 동안, 지금은 4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ill have been a director. 자, 시제는 미래 완료가 가장 난이도가 좀 있어요. 왜냐면 빈출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래서 빈출과 난이도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좀 미래 완료를 골라봤고요. 그냥 복습했다 생각하시고, 지금 말한과 동시에 제가 예시력이 딱 나오는데, 내일은 미래 완료는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네. 태는 나올 것 같아요. 반드시. 태는 좀 맞춰주시고, 준동사는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ing 할래, pp 할래, 이런 것도. 자, 누군가 제가 뭐 사주를 좀 보고 예지력이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 전에 뭐 문제를 꼽고 이러는 게 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무당 사주다 막 이러고 촉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 촉을 좀 더욱더 개발해서 이 촉을 좀 좋은 데 쓰려고요. 네. 시험 전날 촉으로나 이런 데 쓰려고요. 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런 것도 제가 좀 촉이 좀 좋아요. 길 찾아갈 때, 네. 내비가 없거나 이제 고장날 때, 휴대폰이 꺼져 있을 때 막 그런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자, 27번 갑니다. 22번이네요. 자, 이 문제는 좀 생소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난이도가 좀 높죠. have been reserved가 동사가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부사 답이 돼요.
근데 이제 부사가 ABCD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부사가 예 빼고는 다 부사가 돼요. up는 빈도라고 할수 있고 수는 미래적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랑 어울릴 수가 없고요. since가 여러분들이 눈길이 안 갔을 텐데 얘가 품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접속사를 풀었죠. because의 동격, 전치사가 또 있습니다. 과거 시점을 나타내서 과거 시점 이래로 부사가 있는지를 몰랐죠. 그때 이래로란 뜻이 있어요. 앞에 언급된 그때 이래로가 여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해결됐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A가 답이 됐고요. often은 자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이렇게 어떤 현재까지 시점에서 무언가가 완료되는데 자주 이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빈도 부사는 보통 단순 현재랑 잘 어울리죠. 123번. 자, argument 명사 수식한 형용사인데 문제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일단 분사는 약간 파생적으로 인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persuasive 할래, persuadable 할래. 이게 두 개로 갈라지는데 persuasive는 설득력 있는 이고요. persuadable은 설득 가능한 이런 뜻이 돼요. 앞에 있는 컨설턴트가 설득력 있는 어떤 논쟁을 펼쳤다.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 됩니다. 자, 24번. 자, 이거는 형용사 어휘인데 제가 답이 보여가지고 형용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깔려있는 건 부사가 좀 많네요. rather. 얘가 이제 혼자 사용이 될때 than이라는 거랑 사용할 때는 뭐뭐 아닌 차라리 뭐뭐인데 rather이 상당히가 있어요. 상당히. 상당히. very, quite하고 동격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고 especially 특히 such가 강세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unusual 이제 부사죠, 그렇죠? There was a large crowd. 자, a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긴 형용사 못 들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나 어는 형용사가 뒤에 이렇게 밀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하고 더가 명사를 수식하기 내용이 가장 좀 비네요. 그러니까 좀 내용이 풍부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사는 이래요. 나를 자세히 수식하는 것내 가장 옆에 붙일 거야 뭐 이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친구가 옆에 있길 원하는 거지 별 도움이 안 되는 애가 자꾸 옆에 있는 게좀 싫은 거예요, 명사는. 네, 제가 문법을 하도 보다 보니까 이 품사들이 막 의인화가 돼 있어요. 막 부사는 바람둥이 같고 형용사는 일편단심에 자리를 이동 안 하니까 길면 뒤로 짧으면 앞으로. 근데 이제 어하고 더가 내용이 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맨 앞으로 가고 형용사가 이제 중간에 오는데 이 서치가 강세 형용사라는 거는 좀 독특해요. 기억에 남게끔 얘기하려고 이를 앞에 붙입니다. Such a great idea. 자, 이거 좀 익숙하게 들리죠? Such a great idea 이러지 않죠? 그래서 관사까지도 앞으로 차고 나와서 좀 기억에 남게끔 귀에 이거 무슨 소리지? 좀 보통 우리가 예사로운 그런 순서 아니네. 그래서 such a great idea, such a good person, such a large crowd 이렇게 해서 답이 C가 되는 그런 어법 문제입니다. 어휘가 아니었어도. 자, 다섯 개 남았죠? 여섯 개인가요? 자, 25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좋아한다는 거는 정답도 건질 게 많고 오답 설명도 건질 게 많으면 한 문제 갖고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답 썼던 거 오답을 쓰고 오답 썼던 걸 정답 쓰고 막 문장도 빈칸을 여기 뚫었다 저기 뚫었다 이러니까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좋아한다는 건 반대로 여러분한테 어렵다는 얘긴데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8초 드릴게요. 넉넉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덟. 자, 몇번 하셨어요? 그럼 제가 흉내 내드릴게요. B 하신 분, 손. 막손 들으시는데, 앞에 있는 격리부가 이거 하는 거에 동의했다. 이랬죠? 태가 틀렸어요. 태. agree는 수동태로 사용을 못합니다. 능동적으로 뭐뭐 하는 거에 동의한다면 agree with, agree 뭐 전치사 to 붙일 수 있고 agree to 정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instruct 나중으로 뺄게요. 자, demand 이것도 엄청 많죠? 앞에 있는 격리부가 이렇게 하는 걸 요청받았다. 왜냐하면 request하고 동격이기 때문에 그랬죠? 자, 근데 request하고 require은 somebody to 부정사가 돼서 이게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request나 required에 pp가 있으면 답이 되는데, demand는요, 이렇게 사용을 못해요. demand는 대절만 사용을 해요. 대 이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d가 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럼 intend 하시면 손. 자, intend도 얼추 해석이 됐죠? 앞에 있는 격리부가 to 정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졌다. 이랬어요? 자, intend는 두 가지로 사용을 하는데, to 정사하는 걸 계획하다와 intend something이 꼭 들어가야 돼. somebody가 못 들어갑니다. something이 to 정사할 것을 계획하다. 그래서 얘가 수동태가 되면 앞에가 something이 와야 돼요. be, 그다음에 intended, 그다음에 to 정사. 보통 이제 for를 붙여가지고 사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좀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D가 안 되고요. 답이 A가 정답이에요. Instruct는 somebody 붙일 수 있죠. 누가에게 to 정사하는 거를 지시하다. 그래서 경리부가 to 정사하도록 지시받았다. 이런 뜻이 돼서 답이 A가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건질 게 많아요. 126번. 자, 이 문제는 그러면 형용사하고 명사의 관계와 명명의 관계가 빈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보통 제가 16배다 그러는데, 얘를 거의 매달 풀죠, 여러분들이. 어법이나 어휘로. 근데 이제 명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가 빈칸일 경우에 복합명사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1년에 손을 꼽아요. 10개를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습관화가 되니까 그냥 해석도 안 하고 바로 형사로 가는데, 그렇다고 reimbursed form 그러면 reimburse가 환급해주다는데 환급받은 양식이 아니죠. 그죠? 환급받으면 사람이 받겠죠. 그죠? 환급 양식입니다. 그래서 reimburse는 form. 액센트를 앞으로 줘야 돼요. reimbursement form. 복합명사는 이제 형명은 뒤에 액센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D가 정답이 됐던 문제고요. registration form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등록 양식인 거. 127번. 자, 이제 점점점 끝이 보입니다. 자, remote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자, 지금 보면 이거는 제가 거의 공식화해서 이렇게 풀어라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however이 여러분들이 그러나로 알고 있는 접부가 있고요. 접속부사. 자, 이게 이제 no matter how 하고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어요. 아무리 형용사일지라도 상관없이, 아무리 부사일지라도 상관없이. 자, 이거는 답이 D가 정답이 됐고요. 일단 해석을 통해서 답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오답 제거까지 해드릴게요. Mr. D, 이 사람이 acknowledge 대디아를 알게 됐는데, possibly 가능성이 있다. 알렸다. 자, remote that the merger would not go through as planned. 여기서 it was가 빠진 거예요. 그 가능성이 아무리 희박할지라도 상관없이, 그래서 possibility로 받고, 그것이 remote. 그러니까 remote possibility 그러면 가능성이 희박한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D가 답이 됐고요. 형용사가 있는데, 일단 쉼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과 동시에 that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장의 연결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형용사가 있으면서 부사가 나올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it was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문장이 연결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네. 그래서 there was a possibility. 자, it that라는 possibility가 뒤에서 possibility 동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띄어서 여기에 붙일 수도 있고, 여기에 붙일 수도 있는 무슨 절이에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부사절이 있거든 접속사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건다 오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28번. 자,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쵸? 이제 어떤 문제 나왔냐면, 우리가 will not 하고 동사를 줄여가지고 want 이렇게 하죠. 그쵸? 근데 will 하고 빈칸이 여기에 있었나요? will not be. 하여튼 이랬는데, 빈칸을 여기에다 놓고요. 학생들을 비동사 이렇게 하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will be not 그러진 않죠. will not be 그러죠. 이런 위치에 약간 유치한 그런 성향을 보이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좀 생소하지만 여러분들이 위치로 오답과 정답을 가려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haven't 좀 줄여서 많이 쓰고 읽어봤죠. haven't yet pp 아직까지 뭐뭐하지 않다가 관용적 표현으로 have yet to 정사. 자, 이렇게 사용이 되거든요. Still은 어떻게 쓰느냐?
still은 have, still, not, pp 이렇게 쓰던가 still, have, not, pp 이렇게 쓰지 still, have, not, still 이렇게 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yet. 자, b가 답이 됩니다. 됐죠? 이거는 문제를 오히려 좀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틀렸던 문제로 기억을 합니다. 29번. 자, 이 문제도 어려워요. 일단은 좀 멀리 떨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apart. apart from 있고 far 있어요. away from 뭐 이런 거 기대되는데 15km가 여기서부터 멀다예요. 그래서 이제 먼 또 aside 또 away 떨어진 far 먼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하나 빼고는 다 고민스러운데 일단 remote라는 거는 이 거리에 이제 멀다라는 것도 물론 사용이 되지만 구체적인 이런 수치를 쓰면서 여기서부터 15km가 떨어지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거리에 대한 그 간격이 15m가 멀다라는 뜻으로는 이렇게 사용이 안 되고요. away하고 far이 좀 헷갈렸을 텐데 away from 15km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얘가 맞고 far은 만약에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far away from 약간 강조의 부사로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고요. far은 단순히 뭐가 어서 멀다. 이 한국말이 해결이 안 되네. The house is far from the city hall.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집이 시청에서 멀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구체적인 수치에서의 이런 거리에 대한 어떤 떨어짐의 간격을 얘기할 때는 away를 써야 된다라는 거. 자, 130번. 제가 설명해도 막 시원스럽지가 않은 게 이제 한국말로 깨끗하게 좀 이렇게 시원스럽게 하고 싶은데 이게 한국말의 한계가 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시길 바라겠고 역시 영어를 많이 들어보고 써봐야지 좀 익숙하고 안 익숙하고 이런 감이 좀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자, 130번. But it was much higher. But 자 역접인데 이런 내용적인 관계를 잡아서 풀어라는 문제가 좀 다 읽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묻는 이유는 관계를 잡아라 이거예요. 양보인과 그 다음에 역접, 목적까지 해서 제가 네 개를 좀 주시하라 그럽니다. 목적은 in order to 부정사, 혹은 to 부정사, 역접, but 일접, 인과관계, because, 전치사 due to, 그냥 양보 although, even though, despite, in spite of 전치사, 접속사 다 양보 정도는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거의 매달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attendance was expected to be lower than last year. 작년보다 참석자 수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됐다. 근데 그러나 it was much higher. 사실은 훨씬 높았다예요. 약간 놀라움을 나타내죠. Actually, actually가 파트에서도 잘 되죠, 그렇죠? 우리 내일 하면 안 될까? 사실은 오늘이 데드라인이야. 어머 정말이니? 약간 놀래키는 그런 표현이 돼서 그런지 사실상 그러면 좀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일상생활에서 뭐 선배가 후배한테 너 남자친구 뭐 소개시켜줄까? 선배 친구 있는데 그랬더니 대답이 사실은 저 선배 좋아하는데요. 정말이니? 막 이러죠. 자, it was actually much higher. Particularly 특히, 자, 특히는 특정함의 어떤 뜻이기 때문에 각별히 현저히 힘들어요. 자, 이것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much가 비교급 수식 부사예요. 비교급. 자, 비교급은 원급을 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much하고 even을 좀 명심하세요. much하고 even이 비교급을 붙여서 비교급 수식 부사로 사용이 됩니다. 와, 제가 장시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좀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한 번에 좀 정리를 쭉 하시길 바라겠고 내일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시계는 중앙방송 시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시계 뭐 빨리 맞추고 늦게 맞추고 믿지 마시고 학교에 도착하셔서 현재 시각에 몇 시인지를 맞춰놓고 좀 시간을 보면서 문제 푸는 게 좋습니다. 샤프 쓰지 마세요. 동그라미 마킹하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B 샤프 문방구에서 팝니다. 아니면 2B 연필 좀 이렇게 얄빡하게 좀 깎으세요. 지우개 좀 가시가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순서대로 풀지 거꾸로 풀지는 여러분들이 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특히 RC가 LC는 당연히 순서대로 가야 되겠고 Part 1하고 2는 마킹을 바로바로 들어가시고요. Part 3하고 Part 4는 문제에다 문제를 풀고 6, 60개를 한꺼번에 옮기시고요. RC 역시 저는 문제지에 풀고 한꺼번에 옮기라고 합니다. 근데 5, 6, 7을 풀지 7에 문제를 뒤에서부터 풀지, 즉 3중 지문을 먼저 풀고 그다음에 7을 다 해결해 놓고 15분 남았을 때 5하고 6를 다 떨굴지, 아니면 이제 5를 먼저 풀고 6를 풀면 15분 남았다가 3중 지문을 보고 있을 때 방송에 들리니까 마음이 조금 급해져요. 그래서 눈에 좀안 들어오니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순서대로 풀지 어쩔지는 제가 다른 강의에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좋은 결과 있길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해드리고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